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미쳤다 진짜 진실. 굉장히 유명해요. 되게 유명한데 혹시나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철권 세븐을 예, 여전히 즐기고 있고 브라이언을 메인으로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멀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 최고의 콤보 스페셜리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리고 도발 제트워퍼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쓰고요. 그 멀티 무비라고 있어요. 멀티 콤보 동영상이라고 있는데 오늘 아마 보시면서 콤보 말도 안 되게 때리는 것들 막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릴 건데 오늘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라이언 캐릭터가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처음에 잘 안 알게 돼요. 어려운 캐릭터에서. 근데 맞아요. 브라이언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사실 네, 같은 동네에서 게임하는데 썬칩이 있다 보니까 썬칩을 보고 처음에는 와 브라이언 좀 간지 난다 따지고 보면 시작한 게 태그2부터였는데 그때는 브라이언을 안 했단 말이야. 태그2 때 주캐였던 미겔이 세븐 넘어오면서 출시가 안 되면서 그 다음 캐릭터로 뭘 해봐야 될까 하다가 이제 브라이언을 잡게 된 거야. 그러면 세븐부터 브라이언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어쩐지 제가 어쨌든 태그2까지는 멀티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브라이언을 했던 기억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제 기억이 정확하긴 하네요. 나이가 늙어져가지고 이게 기억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술들은 일단 저는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는 하이킥입니다.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이랑 상대할 때 대부분의 많은 캐릭터들이 빠른 카운터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브라이언을 상대로. 그렇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카운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이킥을 좀 많이 깝니다. 요새 최근에 그리고 이제 하이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거는 맞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 그래서 하이킥을 많이 깐다. 네, 템포가 그렇죠. 빠른 상대한테도 굉장히 좋고 템포가 느리더라도 그 템포를 읽고 결국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패턴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그거에 맞게 하이킥을 쓰거나 그렇죠. 뭐 좀 뒤에 설명해드리는 이제 암무리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네. 자주 사용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좀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패턴성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양손을 준비했어요. 아 이양손은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벽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네. 압박을 하고 요 정도 거리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깐죽깐죽 되다가 여기서 이양손을 쓰면은 상단의 피기능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요거를 캔슬해갖고 히트가 되잖아. 네. 그러면은 상대는 거의 90에서 100은 다 굳어요. 그렇죠. 여기서 좀 도발. 와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네. 제가 요즘 이 패턴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오 이렇게? 네. 와 이거는 신기하다. 네. 이걸 맞으면 플러스 프레임이 10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알면 더 굳고 그렇죠. 몰라도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굳게 돼요. 저 플러스 10인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요. 이거는 진짜 좋은데요 이거는? 이거를 사람들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이건 10이니까 지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알면. 근데 네. 대부분 다 몰라요. 근데 알면 더 못 지르겠는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득이 너무 크니까 상대. 그래서 도발까지 압박할 수 있고 그렇죠.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요거죠. 그렇죠. ERP. 요게 아주 진짜 몇 안 남아있는 효자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시즌3 때부터 엄청 좋아진 기술. 굉장히 좋아진 기술이거든요. 네. 사실 이거 저는 시즌2 때부터도 이 그렇죠. 기술을 아예 몰랐다가 이걸 알고 나서 시즌2 때 썼었어요. 네. 이게 반시계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렇죠. 플러스 프레임이 많진 않았지만 그때는 2였을걸로 기억해요. 네, 2가 4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마치면 8이에요. 지금은 8이니까 심지어 이거 카운터 나름 3대형 움직이는 거 보고 이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깔아주다가 이걸 계속 1타 하다가 한 두 세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탈을 결정적인 때 한 번 칩니다. 그렇죠. 그럼 카운터가 진짜 잘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2타 마크도 10이어서 아프지가 않아요. 네. 딱 10밖에 안 되니까 딜캐가 세게 안 들어와서 너무 좋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멀티 같은 경우는 1타 나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횡신 리프터퍼도 은근히 패턴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이 네, 활용도가 높은 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뭐 기술이 있을까요? 다른 기술은 이제 사이드로우라고 해서 2의 네. 양반이에요. 아... 요거는 진짜 카운터 보고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저도 이거를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이거 카운터랑 노멀이랑 이게 다 있어가지고 네. 아 비슷하네요 이거는. 이게 가드가 됐을 때도
그렇죠. 2탄을 쓰냐 마냐 이게 이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그냥 캔슬을 해도 상관없고 카운터 난데 그냥 레버 놓으면은 바로 2타가 나가니까 네. 너무 좋은 기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대 앞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네.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뽑아봤고요. 그리고 네.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의 코치죠. 암무르 요거를 타이밍을 잘 돼서 아주 잘 써주면 그렇죠. 막히고도 결국엔 0이기 때문에 피해지지만 않으면은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술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딜 중단 카운터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술 또 있을까요? 다음 기술은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제가 옛날에는 이제 무릎님도 좀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요런 것도 많이 씁니다. 웨이브에서 짬발 이런 거 이제 마무리용으로 에너지가 서로 별로 없을 때 짧은 싸움에서 웨이브로 이렇게 쓱 들어갔고 캔슬 한번 해주고 뭐 만약에 사람이 이제 들 붙었다 추적 안 한 상태에서 요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붙었을 때 안 닿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쳐갖고 마무리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도 내가 들어가서 죽여야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면은 웨이브 한 두 번 쳐갖고 이렇게 마무리해. 이건 좋네요. 이건 저도 써봐야겠네요. 네, 네. 요거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백디시 보니까 진짜 연습 많이 했다, 진짜. 왜냐면 백디시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브라이언 진짜 연습 많이 한 게 티가 납니다, 딱 보면. 요 다음 계속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있으면 더 있다고 얘기하시고. 이거 말고 이제 거의 도발이죠. 네, 도발. 도발까지. 네, 도발. 도발, 마지막에 도발로 해서 이제 가득 부시는 것까지. 이 도발 활용을 하는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쓰는지도 좀 보여주시면 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는 이 양발 다음에 대시해서 도발로 잡아주는 요런 게 이제, 그렇죠. 필드에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도발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시를 쭉 해서 상대방 일어나는 타이밍에 네. 도발을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두 번 아니면은 많으면 세 번까지 눌러주면은, 축을 보정을 해줘서 원래는 그렇죠. 직선으로 도발을 써야 되지만 그렇죠. 얘가 일어나는 그거를 따라가면서 도발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버튼을 두 번 누르라는 거예요. 도발이요. 그렇죠. 한 번 보여주시죠. 네. 양발이요.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따다 이렇게 네. 이트 낫죠. 네, 이런 식으로 도발을 양발 다음에도 맞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좀 틀어졌는데 여기서 낙법을 치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대시 중립 주고 다시 대시해서 도발 두 번 이렇게 네. 하면 도발 버튼을 딱딱 누르고 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하고 이렇게 잡아요. 이거는 다른 그 해외에 비랄이라는 유저가 그렇죠. 처음에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띄운 상태에서 이걸 쓰고 아이고 애가 안 맞네. 여기서 낙법치면 또 이겼어. 네. 그러니까 이 비라는 유저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라이언 유저예요. 2019 LCK에서 우승했던 친구거든요. 네. AK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 낙법을 어디로 치든 똑같이 일어나게 돼서 여기서는 무조건 도발이 맞죠. 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DM발 요거 쓰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네,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도발 두 번, 세 번 눌러주면서 축보정을 해주면서 네, 확정차까지 맞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항상 지금 보시면 도발 버튼을 두 번 눌러주고 있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지금요. 두 번을 눌러주면 축이 더 맞추면서 도발 커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눌러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낙법을 치는 그 방향적으로 따라가줍니다. 네. 두 번을 눌러주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패턴이 이제 이 아웃브레이크 다음에 라이트닝을 쓰는 데 바로 도발을 잡아줘요. 아... 요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썼을 때 몰랐거든요. 네, 이거 몰랐어요. 저 네. 이거 졸라 맞았어요. 이것도 잡네? 네. 이거를 한번 꼭 배워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맞아요, 사람.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도발하면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거는 뒤로도 못 가요. 네. 그냥 이게 늦나법도 되게 늦게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늦나법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어난다 싶으면 그냥 확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도발 벽에서 압박 활용. 그렇죠. 뭐야 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요렇게 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삑사리를 가장한 아 이게 요렇게 때리다가 이제 플라잉이 가끔씩 나갈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개발한 건데 아 혹시나 네 요렇게 때리고 대신 도발하면 요것도 있어요. 아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또 맞으면 난리 나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예능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통할 때 이거 근데 실수로 저거 나가거든요 플라잉이 네, 나가요. 근데 만약에 저거 나가. 맞으면 멘탈 터지겠는데요? 네, 이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뒤로 심지어 다 뒤로 일어나요. 왜냐면은 네.
버튼 저기서 버튼 낙법으로 하면은 되게 늦게 일어나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맞는 걸 생각하면은 뒤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찍는 기술이다 보니까. 아, 저도 진짜 많이 배우네. 또 있나요 혹시? 혹시요? 또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없으면 여기서 그 다음에 좀 쓰는 게 이거는 벽홈이 원래 그러니까 이 좀 시계축으로 많이 틀어졌을 때 띄우고 그렇죠. 아 역벽광이 아니라 정벽광이 돼야 돼요 이건. 여기서 제가 이걸로 벽돌리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실패했네? 일어나야겠다 하는 동안 와 대박이다. 이렇게도 돼요? 네 이렇게도 돼요. 한 번만 하면 보여주세요. 두 발 맞는 것까지는 딱 보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앉았다가 저렇게 빨리 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기술이 조금 힘들긴 해요. 네,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실패하면 똑같이 도발 패턴인 척 하면서 네. 이제 다 써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요? 더 있나요, 혹시요? 혹시 또 있나요? 여기서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낙법을 치면 잘 안 맞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때려주고 요거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래 양손이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맞으면은 안 통하는 거고 맞았을 때는 경직이 심해지면서 이걸 또 두 번 써주면은 똑같이 잡아줘.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 맞다. 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맞추기 힘들어요. 저도 잘 못 맞춰요. 아, 이거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진짜 완전 퍼포먼스요. 네. 이거는 그냥 이거 실전용이 아니에요. 방금 네. 저거는. 이거는 진짜 퍼포먼스용. 네. 그러니까 된다는 것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요런 패턴도 되는구나. 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시면. 네. 도발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대회에서도 많이 썼던 게 이제 네. ERP 다음에 펜신 치고 네. 상대방이 나오는 원투나 RK를 허치는 걸 보고 리프터. 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이게 되게 좋아요. 아, 요렇게. 네, 이렇게 돼요. 네. 요거 이제 다른 캐릭터 하이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혹시 왜 나퍼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요. 아마 시계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꼭 쓰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끝거리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 기술을 맞춘 다음에 네. 상대방이 뭔가 내밀 것 같을 때 이걸 맞추고 팽맨. 아, 한번 해볼게요. 와. 이런 게 이제 좀. 멀리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기술 중 하나.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는. 네. 와. 이걸 끝거리에서 맞춰야 되는데 네. 안 그러면은 매너퍼나 이런 게 닿아서. 그렇죠. 무조건 끝거리에서 닿았다 싶을 때 트라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거 진짜 좋은데요? 네. 이거는 좀 쓸만 합니다. 네. 쉬워요 그리고. 네. 이거 끝에서 맞췄을 때? 네. 끝 이거 완전 끝에서 맞췄을 때. 이 정도? 네. 그러면 또 있나요 혹시? 요거 한 다음에 앉아 있다가 원원이나 원투를 보고 이렇게 찍어줘. 한번. 이렇게 때려줘. 이것도 잘 통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잘 통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네. 하고 이렇게 네. 건져주는 격광을 시켜주면서 콤보를 무지막지하게 또 넣을 수 있는. 아, 좋네요. 이거 하나. 라이트닝인데 이거를 1타씩 계속 쳐놓죠. 근데 한번 이렇게 쓰다가 맞을 때까지 쓰는 거 맞을 때까지. 아. 이렇게 계속 끊어주면서 네.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딸피일 때 상대방이 조급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면서 맞을 때까지 써줘. 아. 이게 막타를 쓰지 않고 그냥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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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3 뭐 1 1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 이렇게 타수 장난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저거는 연결을 하려면 3을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3을 유지하면서 버튼 눌러줘. 레버를 계속 유지하면서 왼손을. 네. 그러면 이제 연속으로 나가고 네. 레버를 3을 유지를 안 하면 연속으로 안 나갑니다. 그렇죠. 뭐 더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날먹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전 사실 없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프터가 띄었을 때는 이걸 제일 많이 쓰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품이긴 해요. 네. 요게 이제 제일 쉽고 따라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콤보 중에 무조건 이 쌍무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데미지 자체가 워낙 몰라서 네. 쌍무릎을 보다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줘도 데미지가 더 좋아요. 그렇죠. 아니면 오타로 날리던가. 그렇죠. 네, 백너클을 아베양손 다음에 원칙에서 오타로 네. 날리던가 이런 거.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리던가. 요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건 더 연습해야 돼요. 네, 요건 연습 더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저게 오타스쿨이 한 다음에 가는 게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리프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프트업도 이제 똑같이 쌍무릎을 받는 기본 루트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제터프하고 백너클을 삼다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게 사실 제일 쉽고 데미지도 어느 정도는 나와요. 보장이 되죠. 네, 여기서 더 자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백너클을 이렇게 가서 가고, 네, 그래서 쌍무릎 백너클 3타까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려워요. 줄을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걸 연습해야 돼. 이게 3타가 진짜 높게 맞춰야 돼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까? 네, 요게 사실 연습으로 되는 수준 중에 제일 센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나마 마지막 실전용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생각. 그렇죠. 그래서 리프트업 보여줬고, 그 다음에 보아. 보아 크러셔. 보아 크러셔는 이제 제일 쉽게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렇죠. 네, 요런 루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쌍무릎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오타스크루니까 요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쌍무릎도 근데 반씩이면 축을 틀어서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남캐들은 좀 덩치가 있는 남캐들은 그냥 제자리에 써도 됩니다. 아, 일반 남캐는? 네. 아, 그러네요. 네. 제자리에서 되는 게 되긴 하는데 습관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반시에 들고 반시에 조금이라도 돌아주면은 홍보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반시를 치는 거를 항상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건 보아에서도 되나요? 보아 크로스 보아도 아, 보아에서도 된다고 네, 보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네, 하고 똑같이 기엔발 그렇죠. 이 정도 이제 국민 콤보가 뻥발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뻥발. 뻥발도 이제 이거는 쌍무릎 대신에 양손 왼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좋습니다. 네. 요것도 콤보가 굉장히 쉬워져서 그렇죠. 옛날에는 요렇게 했거든요. 얘는 이렇게였고 좀 어렵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요 기술이 생기면서 콤보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쉬우면 세요 이렇게. 네. 이거는 정말 쉬워요. 네. 오타스크류 치고는 굉장히 쉬운 루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습을 조금만 하셔도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난이도 콤보를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콤보는 이제 조금 손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죠. 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 이제 백너클 3타. 요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콤보가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알아낸 게 이거. 요 콤보. 요게 이제 이 콤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서 이 쌍무릎을 띄웠을 때 이제 벽을 거리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딱 이 구간을 맞추고 뒤에 벽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계산한 다음에 높벽광으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콤보를 좀 더 안정적으로 넣고 싶다. 그럴 때는 대시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쌍무릎을 맞췄을 때 너무 낮게 맞았어요. 네. 백너클 3타가 안 맞을 것 같아. 근데 오타스크루에서 뒤엔발 브라팡을 해야 벽을 갈 것 같을 때 이제 이 콤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뒤엔발 브라팡은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렇죠. 이게 기술 자체가 전진성이 있어서 네, 앞으로 많이 가죠. 네, 그래서 뒤엔발 브라팡은 굉장히 쉬워지는데 요 기술이 너무 어렵다. 이 기술을 좀 쉽게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킹오브를 좀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좀 쉬운데 네. 커맨드 자체를 보통 그 기스나 이런 것도 236, 236 양손 하면은 그렇죠. 레프겐 다섯 발짜리 나가잖아요. 네. 그거를 123, 123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123, 123 이렇게요. 네. 123, 123 쓰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가요. 123, 123. 네. 뒤에서부터 돌리는 게 아니라 대각선 그렇죠. 밑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1부터 돌리는 거예요. 네, 1부터. 1부터, 네. 1, 1, 1부터 1, 2, 3, 1, 2, 3.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난이도 콤보 또 보여주시면 돼요. 뻥발에 또 하나가 네. 있죠. 뻥발에 이제 똑같은 루트지만 이제 여기서 홀딩을 하는. 아, 이거. 네. 요거는 요것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대시에서 뒤엔발 브라팡이 그렇죠.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것도 난이도 콤보 중에 하나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앞무릎 앞엔발 콤보도 보여주시면 돼요. 앞엔발은 이제 카운터가 났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시계로 살짝 틀어가지고 들어가는 남캐 전용 콤보 요런 게 이제 또 있죠.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원래 뒤엔발까지 들어가요. 뒤엔발 들어가요. 남캐네요. 남캐 전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리가 긴 캐릭터는 다 들어가요.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졸라요. 이거 봐요. 이거 어떻게 해? 나는 못해요. 근데 요거 자체가 이제 조금 문제인데 요걸 맞추고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하이킥다 콤보가 뒷발 끌어치고 하고 마퍼치까지 이게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것도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이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비트라는데 아이디어 바꿔서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네,
그렇게 맞춰주는 루트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아낸 게, 그래서 브라판 때리고, 유럽 이제 벽무리까지 돼가지고, 네, 아주 좋은 콤보 루트가 되는 거예요. 남캐 전용 콤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브라판 들어간 다음에 기운발이 들어가는 캐릭터를 다 되고, 와! 네, 요게 되거든. 와, 대박. 근데 이거 너무 어렵는데요, 저한테? 네, 이게 원래. 난이도 콤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이 원래 이 브라팡을 때리면은 축이 틀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카운터 났을 때는 얘가 이 정축이 아니라 어느 정도 틀어진 상황에서 카운터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카운터. 그렇죠. 여기서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와. 요런 콤보가 이제 이 콤보가 넵스 콤보랑 데미지가 똑같아요. 와. 대신 이거는 병몰이가 가능하다. 네.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근데 이거는 실전에서 쓸 수 있겠네요.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게 이거는 저 제일 어려운 게 끌어갖고 대시점을 해야 돼요. 난이도 콤보예요, 여러분들. 난이도 콤보. 저는 못해요. 네. 근데 이런 콤보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렇죠. 됩니다. 여기서 끌어서 잽을 해야 돼요. 끌어서. 그래야 이거. 그 다음에 또 있나요, 혹시요? 또 할 만한 게 네, 또 이런 거 사고 네, 할 말이 없는 게 한 번에요. 한 번에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게 돼. 한 번에 하니까 야, 한 번에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니 왜냐면 좀 몇 번 실패해야 되는데 아니 시작과 동시에 바로 해버리니까 난이도 콤보가 아니라 그냥 쉬운 콤보 같아. 아, 이렇게 난이도 콤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이 정도 난이도 콤보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콤보로 바꾸죠. 상황 콤보. 여기서 이제 시작할 때 이어서 이제 콤보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처음 맵을 여기서 이게 무조건 돼요. 이게 무조건 돼요. 무조건. 이게 처음에 딱 시작하는 이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 이 각도를 기억하면 돼요. 이 각도에서 뛰었을 때 그래서 무조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이팅이 바닥으로 안 들어왔는데 네. 저 지금 보기에 대한 가우뚱한 거 보셨죠?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럼 이제 레이즈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역벽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네,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 네. 그렇죠. 사우메 콤보에서 네, 사우메 그냥 일반 이 필드 상황에서 뛰었을 때는 그렇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채핑하고 폭발 확정. 와. 네,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 와, 이게 필드 그냥 콤보예요? 네, 그냥 일반 필드 콤보. 와, 이것도 처음 봤어 나. 네. 가다. 벽에서 이제 뭐 도깃을 맞췄다. 네. 오뎃을 맞췄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들어가. 오오. 이런 거는 좀 펑커버스용일 수도 있고. 와. 데미지는 아마 앞 다음에 뭐 때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번 데미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네. 퍼포먼스 콤보. 아까 69였죠? 아까 몇이었죠 형님? 아까 90이죠 90이요. 아니 저 그 바닥에 떨구는 것만 보면 아 떨구는 가죠. 69 맞죠? 아 69 맞죠? 제 기억 정확하죠? 그 다음에 물론 하이. 와 근데 1박도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벽에서 뒷무릎 맞추고 이제 제토퍼 띄우고 쇼핑으로 하려면 얘가 자꾸 자세가 바뀌어요. 네, 저렇게 맞아요. 저도 실제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아예 그냥 필살기 쓰는 거예요. 와, 이건 처음 알았어요, 저. 필살기 쓰는 게 낫겠네요. 네, 이게 콤보를 무조건 안 넣어도 될 수 있어요. 하고 도발. 네, 이것도 또 봤네요. 도발 패턴 들어가. 와, 진짜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저도. 네. 이거는 이제 레드 했을 때도 좀 봤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아 이렇게 된다. 네, 이런 것도 된다라고만 네, 생각하시면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도 된다. 네. 그리고 또 뭐 없으면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사우멜 이제. 사우멜 이제 없어요. 아. 이게 끝입니다. 하고
그냥 가도 안녕하세요. 저팡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네, 요게 이제 좀 그나마 쉽게 쓴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마키오 날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마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때리는 거구나. 오, 요게 이제 최대 데미지. 아,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알아낸 것 중에 최대 데미지. 저는 항상 저기서 뻑했거든요, 그냥. 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마키오로 틀어졌네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하고 다시 바닥으로 떨군 다음에 마키 누가 스크러프 팡. 와, 이렇게 100점. 네, 요 정도 이제 될 수 있는 벽 앞에서 마하펀치를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데미지 이미 세요. 이거 세워야 돼. 요것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남캐만. 아, 이건 남캐만. 이건 남캐만. 아, 이게 남캐만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브라팡 다음에 뒤엔발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이런 좀 등치 있는 남캐들만 들어가요. 남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남캐만. 요거는 네, 쌍무릎은 다 되는데 네. 이거는 남캐만 돼.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깨가지고 스크류 하고 이렇게 때리지. 할 말이 없다 진짜. 얘들아 할 말이 없다. 너무 아트로 콤보를 때리니까 아니 너무 아트로 콤보를 때리니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라이팅 돌리기까지 이제 추가하면은 이렇게 이제 또 돌려가지고 스크류 하고 똑같이 이제 보내갖고 때리는. 아니 콤보를 너무 아트로 때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진짜. 이렇게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때리지. 여기서 똑같이 이 루트로 갑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콤보를 때릴 수 있다. 해보면 안 되는 포기할 거 같아. 포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와. 근데 유타 스크롤이라서 좀 길게 써요. 이렇게? 퍼포먼스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쓰면 네. 됩니다. 네. 이거 말고 안 돼요. 이거 말고 안 된대요. 짜잔. 나 이거 이걸 어떻게 저거 저렇게 안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연습 많이 하면 한 번 두 번 나갈 때마다 희열감이 오, 야 이게 되는구나. 이거 대회에서 보여주면 진짜 박수 기립박수 받겠다 이거. 아 이거는 아트 콤보 대박이에요. 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멀티한테는 실전용 콤보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실전으로 쓰죠. 네, 멀티는 실전용 콤보. 멀티한테는 실전용 콤보. 멀티한테는 실전용 콤보. 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워드 스테이지. 하워드 스테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스텝 하고 이렇게서 1양수. 진짜 미쳤다. 이게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국민 루트. 국민 루트. 제가 생각하는 국민 루트. 네. 아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 루트.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보낼 수 있. 무조건 세 개 다 쓸 수 네. 있다 이거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옛날부터 썼던 콤보를. 이것도 국민 콤보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남 캐릭이면 조금 쉽게 들어가는 요게 이제 똑같이 이 방금이랑 똑같이 콤보 쓰려면 넥캡 쓰고 마하펀치 이러면 똑같은 루트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제 모든 콤보에 다 접목시키는 거죠. 어? 네, 이거를 어디 콤보든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거 끝났겠는데요? 이게 원래 절묘 콤보였어요. 이거 원래 옛날에 죽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절묘 콤보였어요. 이게 왜냐면 데미지가 시즌4 데뷔 이후로 깨지면 깨질수록 데미지가 줄었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데미지가 줄었는데 옛날에 죽었을 것 같은데. 원래 절묘 콤보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수를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바닥으로 1 AP만 써주고 스크류를 한번 넣어준다.
대충 보내주고 똑같이 때려주면 대충 뭐 레이지 없을 때 한 90 정도 나와요. 아 이거 뭐 역병권 되면 이것까지 하면 절멸했어요. 아 근데 이제 데미지가 넣고 되면서 그렇죠. 네. 요런 콤보도 있었다. 아 이렇게 됐었다. 네.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용이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연습 모드에서만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연습 모드에서 혹시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브라이언은 상대방에 대한 패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일단 처음에 막는 쪽으로 가. 이게 너무 길어지면 막다가 끝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아, 그렇죠. 이 사람 이거 다음에 이거 이게 딱 정립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 스타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브라이언이 단기 대회에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네.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하이킥 암호.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들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카운터를 내주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네. 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라운드 1. 올. 파이트. 지금 이 잡기 나가는 게 더 짜증나요. 브라이언 기자님. 그렇죠. 도발하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한 단의 피. 더 막히면 지금은 13일 거예요. 지금. 기술을 쓰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언손.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플러스 8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히면 마이너스 쓰고. 하고 방금도 보시면 도발 다음에 하이킥을 했잖아요. 저게 이제 도발로 타이밍을 뺏은 다음에 하이킥으로 카운터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빅살인데. 근데 제가 알고 제가 장인 왔을 때 지금 계급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제가 브라이언 최근에 열심히 했거든요. 하이키가 많이 쓴다고 했죠? 딱 타이밍 맞춰서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큰 거 되는구나. 와! 처음 알았어요. 오, 저 뽕자매 하이키 3단 큰 거 되는구나. 진짜 낫고요. 3방이거든요. 아, 대시가 백대시 진짜 부럽다. 나 다른 거보다 백대시가 부럽다. 근데 콤보 능력은 뭐 내가 못하는 부분이어서 솔직히 제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고 백대시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거든요. 인사이드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뽑네요. 5 플러스 8? 아, 안 나왔어! 어? 여러분들, 근데 저거 지금 보신 것처럼 스텝에서, 2, 3스텝에서 도발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게. 저는 저거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타? 그러니까 스텝을 가서 횡신 돌고 중립했다가 도발해야 돼요. 졸라 어려워요 여러분들. 횡신을 돌고 도발 버튼을 누르면 도발이 안 나가요. 횡신하고 레버를 D나 앞으로 하고 중립을 거쳐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2, 3스텝 횡신 레버 앞으로 했다가 다시 중립하고 도발 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고 무서워요. 한 판씩 해보자. 한 판씩 다른 네. 것 같아. 그래서 설명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브라이언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 왜냐면 제가 뒤지게 맞았거든요. 어, 카즈미 나왔어요. 아 이게 뭐야. 자러 가 임마 이 자식아. 어허 카즈미를 돌리고 있네. 아 이게 뭐야.
카즈미 카즈미 재근이랑 보고 있지? 티 안 나게 멋있게 도발 알지? 아 근데 재근이 너무 잘해서 아 재근이 진짜 잘하죠. 그리고 반응도 엄청 빨라서 그런 애매한 도발 콤보 안 먹혀요. 파이트. 하이킥.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하이킥이 좋은 캐릭터들이 보라나티도 좋긴 해요. 근데 개그는 개그가 너무 높아요 사실. 오메가 오메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건 어쩔 수 없고 사실 이거는 13미케. 오. 미친. 와. 아니 나 폼을 쳐주네. 와 콤보. 와. 와 박스. 아니 콤보가. 내가 할 말이 없다. 와. 와 미쳤다 진짜 진실. 와. 일어날 때까지 도발 써야 돼. 아 이렇게 와. 이렇게 하지? 아니 이게 이러니까 멀티가 팬이 많은 거예요. 브라이언 유저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이게 아직 좋습니다 이제. 와우 반시계 반시계 잘했죠 이거는. 라운드 4 잘해요. 파이트. 아 에이얀. 와 타이밍 빠르고요. 진짜 템포가 빨라요. 템포가 실제로 붙어보면 물골드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약간 이거 우리 스타일이나 느낌이 어떤 부분에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템포가 굉장히 빠른 게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런 템포가 빠른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미 다 보여줬어. 이미 괜찮아. 아, 이미 괜찮아. 일단 보여준 거 다 보여줬어. 이미 다 보여줬어. 그래? 하이킥이 제일 무섭거든요. 브라이언 입장에서. 아, 안 나왔어요. 설마.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아, 무리수. 아, 역 딱 한 판씩. 아, 좋습니다. 아우, 재규나 다음에 맛있는 거 사 줄게. 아유, 땀나. 아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파이트. 어쩔 수 없어. 제가 지금 태프여서. 정말? 배급대가 다 없습니다. 안 들어가죠 이거. 아 안나는 또 팁이 있어요. 안나는 팁이 있나요? 네. 안나는 저 앞 발 빠바박 따리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한 게 제가 지금 방금 리프트업을 한 게 이게 중단 발은 카운터가 안 나고 이렇게 흘려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리프트업을 쓰면은 뭘 쓰든 확정입니다. 그렇죠. 아, 좋네요. 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걸 막았어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근데 이때가 무섭거든요, 브라이언. 한 대, 한 방이었어. 한 방입니다. 브라이언 이때가 무서워요. 아! 알았는데 못 막았네. 아. 만약에 흘려졌다면 또 난리 났죠. 아이씨 천천히 무릎. 오, 오. 야 피터 되게 좋으시네 이분도. 자 이게 횡신 잡는 게 별 호민기 이득입니다 여러분. 무릎 근데 한방 한방. 와 이러면 마무리가 오 좀 애매한 거죠. 와, 와 질렀어. 야 잘했다 저거는. 저때 만약에 안 물어보면 이긴 거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방금은 함께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일어났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쌍무릎 다음에 이게 높이 맞았는지 낮게 맞았는지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낮게 맞으면 대시 원챕 다음에 아까처럼 1-3-1-3 다음에 그 2타 날리기를 한다는 거고, 높게 맞추면 지금 백너클 3타로 날린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보고 얼마나 불안해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나, 나, 하고 오, 해피인가? 그리고 이번엔 방금 이 양발 왜 한 거냐면, 만약에 저기서 왼발 누르면 카운터 나요. 방금 타이밍이었어. 끝났어요. 아, 아 죽었네. 죽었다. 아, 오케이. 한 발씩만 딱 하시죠 이건.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각보다 막 그 원하는 상황이 많이 안 나와서. 이성적으로는 도발 안 쓰고 게임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또 뭔가 아쉽고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또 도발을 써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또 했어. 여러분들 저 2-3 도발 보이시죠? 2-3 도발 다음에 아까 멀티가 얘기했어요. 저 2-3으로 도발을 하면 못 찌른다고. 이렇게 돼요. 그냥 대시 도발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대시 도발이랑 2-3 스텝으로 가서 도발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배웠어요, 사실. 2-3으로 저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최근에 2-2-2 쓰면서 쓴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도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정면 점프? 그리고 아, 안 나갔어. 와. 콤보를 진짜 맛깔나게 잘 때린다. 병 가요 이거. 그냥 콤보 때렸으면 병 안 갔어요. 이거 병 안 갔어요. 네. 저는 저기서 설마 저걸 하나 했거든요. 저게 불합하게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와, 저렇 저게 지금 1-3-1-3으로 해서 해가지고 저렇게 대고적인 2타도 딜레이 줬어요. 저렇게 해야 벽을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 병, 죽일 수 있으니까. 방금 저거 안 했으면 병 못 갔어요. 미쳤다 진짜. 진짜 진짜 미쳤다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서. 어이구.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아 이거 아니죠. 이 사람이 양손한 것 같아요. 네. 안 나왔다. 와. 그래서 움찔하면 2타가 맞아요. 네, 이렇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도발하면서 또 일어나라 협박하는 거랑 이 양발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이분도 특이해요. 아, 기스도 좀 잘 나와. 기스도 쉽지 않죠. 근데 브라이언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캐릭이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상대하는 느낌은 비슷해요, 또.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을, 어떤 캐릭터랑 싸워도 브라이언이 쉽게 이기는 캐릭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어이가 없어, 이게. 근데 상대는 입장에서도 브라이언 딱 나왔다 그러면 어? 일단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브라이언 나오면.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저 본인 하던 대로 맨날 네. 하는 거죠. 와! 질 뻔했다. 대시 도발 하이킥 2타. 이것도 안전하게 하이킥 2타 하는 겁니다. 네, 끝나는 데미지 보고. 저거 옛날에 확정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것도 RK가 길어지기 전에는 확정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시 번째. 아, 대시가 이거 벽 근처로 벽 근처로 갔은 거예요. 다 맞았어. 진짜 어렵다. 와! 왔죠? 왔다 장보리. 와. 어지러지라죠? 이것도 또 콤보 나옵니다 여러분. 와, 콤보를 진짜 진짜.
아, 개사기. 와, 이거 어쩔 수 없죠. 개사기. 반격기 나왔어요. 반격기 당합니다. 방금 일어나면 원래 도발 확정인데 기스는 아니지 않나요? 기스는 아니에요. 방금 때문에? 방금 원래 일반 킬이었으면 도발 맞고 제터프 맞았어요 방금. 한 번 더 해보시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브라이언이랑 싸울 때 무한맵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거 진짜 잘 막으면 돼, 사람들이. 아. 아, 이것도. 사실 저렇게 뒤로 일하면 확장이 없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기상 시스템에서 가장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저 이 미들 사이드 다음에 예전 같은 기상 시스템이었으면 아마 멀티 신나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서 옛날이었으면 뒤로 일어나면 커버 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코버 리셋해서 코버 들어가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서브로 건져지고 그 다음에 낙법치 와! 또 나왔다. 어, 안 깨졌어. 아니면 이제 낙법치면 대시 도발해가지고 코버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이드킥이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파운치 코버가 있고 뭐? 아! 때리는 거 봐! 와! 아! 제터퍼! 아 제터퍼 안 나갔다. 이거 지금 낙법 다음에 안 겼기 때문에 지금 도발 제트 안 하는 거예요. 아 도발 제트 도발을 반격기에 당하기 때문에 이거 센스하는데 도발 제터프 맞추려고 했어요. 와. 오케이. 이거는 확정. 이거는 확정이에요. 지금 확정 상황이에요. 나코치 아예 확정이에요. 방금. 혹시 콩독 대상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 외과야 5,000원 고맙다. 왜 갑자기 왜 판독 왜 판독 왜 하고 싶어? 이것도 확정. 아 이것도 확정이다. 당길게 못 쓰는 편이야. 일단 내가 그만 해줄게. 기다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킹맨은 여기까지 하시죠. 아, 네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거 이제 얘기하고 브라이언 유저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게임을 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게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팁 관련해서 말한 거와 같이 많이 참으면서 상대방의 패턴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잘 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력이 제가 봤을 때 수직 상승할 겁니다.